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공통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강한 장기적인 상승 랠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하락장에 익숙하지 않으신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어제까지나 오르는 것은 아니죠. 오르게 되면 하락도 하고, 그렇죠? 하락도 하게 되면 상승도 합니다.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글로벌적으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문제입니다. 회복되던 경기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부각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기존에는 금리를 언제 올리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이 항상 경기에 이제 저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부담감 계속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초점이 언제 금리를 올리냐, 여기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지금까지 받쳐왔었던 풍부한 유동성은 아직 크게 빠져나간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뭐 하락 추세로 간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고, 그렇다고 고점을 돌파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지수 자체로는 좀 지루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섹터 종목이겠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종목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공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과 업황, 그리고 종목, 뭐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경제 지표들 다방면으로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주식의 정석 이름답게 제 강의를 모두 마스터하신 분들은 충분히 시장에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순서를 강조드리죠. 네, 제 강의가 많이 왔습니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 업황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지난 강의 보는 법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많이 도움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61강, 네, 많이 왔죠.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제가 한 15강? 16강? 그 정도 때 매수 위치 잡기라는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매수 위치 잡기 2라고 잡을까라고 했는데, 그 매수 위치 잡기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를 붙이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름을 그냥 하나 붙였습니다. 이름은 이제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15강 정도 했었던 매수 위치 잡기 2입니다. 2. 2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1이랑 2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라고 내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세목점은 하나하나하나,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제 매수 위치 잡기법의 글자를 하나씩 딴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고, 너무 이제 광범위한 것들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기초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짚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강의가 학습됐다는 가정 하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들을 제가 복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린 거니까 꼭 1강부터 순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 위치 잡기가 뭐냐,
매수 종목 선정 후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죠. 매수 위치를 일단 잡아야 매수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종목을 선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종목을 언제 매수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정한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냥 단타하시는 분들은 차트 거래량 이것만 보고 하실 거고 뭐 분봉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좀 중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기업과 함께 간다라는 목표로 몇 년 동안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 재무제표라든지 뭐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더 나아가서는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적 분석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 종목 선정은 굉장히 많은 것들, 모멘텀, 실적, 수급, 자산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이 가능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끝나나요? 아니에요. 언제 매수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 보통 언제 매수할 것이냐는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합니다. 물론 내가 굉장한 이제 장기 투자기 때문에 나는 위치 관계없이 그냥 지금 사서 묻어둘래 이러신 분들은 관계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몇 년 동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 투자자의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짧게는 하루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이 정도 안쪽으로는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다고 덥석 사시면 안 돼요.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그 종목을 언제 살 거냐. 네, 매수 타이밍까지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매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매수 위치 잡기 강의 2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뭘 노려요? 네, 시세 차익을 노리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왜 주식을 하세요? 주식으로 돈 벌려고. 주식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됩니다. 그죠? 혹은 뭐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아도 돼요. 어쨌든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남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좋은 매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매수 위치라는 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죠. 네, 세목점이 어떤 의미냐? 네, 지금 화면에 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수 위치 잡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강의했던 매수 위치 잡기에서는 뭐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인 패턴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네, 세 가지의 용어를 통해서 제가 매수 위치 잡기, 매수 위치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초보자분들이 하기 가장 좋은 매매고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주가가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한 70%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심리상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싶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사는 걸 꺼려 하시지만 실제로 먹을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안전한 매매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로 꺾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건전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혹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를 보이면서 상승할 때가 건전한 상승이에요. 왜냐면 상승하면서 매물대를 다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 10배, 20배, 30배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상한가를 빵빵 치면서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 물론 있습니다만 드뭅니다. 보통 이제 급등한 종목은 급락을 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큰 손실을 주는 그런 현상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건전한 매매, 건전한 상승은 상승 이후 눌리고 상승 이후 눌리고 상승 이후 눌리고 이렇게 매물 소화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매수 기회도 주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눌림목이라는 것은 상승 이후에 매물을 소화했다가 받쳐지는 위치, 거기입니다. 이 눌림목을 공략하시게 됐을 때도 또 좋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매수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곡점. 네, 변곡점이라는 것은 힘이 바뀌는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거나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거나 네, 이런 위치, 이런 맥점. 이 맥점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위치 잡기 중에 세 목점 매수 위치 잡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하나씩
딴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새, 눌림목의 목, 변곡점의 점, 새, 목, 점, 매수 위치 잡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추세, 눌림목, 변곡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상승 추세는 뭐고, 눌림목은 뭐고, 변곡점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세목점의 새, 상승 추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주가는 더 상승하려는 경향이 크고요. 하락하는 주가는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기초 강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 제 기차 강의 중에 2강 정도였네요. 아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식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이 부분은 반드시 아시고 주식을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상승하는 주가는 더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락하려는 주가는 더 하락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반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추세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추세를 타는 매매를 해야죠. 네, 그리고 상승 추세 안에서 매수할 경우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상승 추세인지를 알아야 상승 추세를 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상승 추세가 뭐냐, 이 부분도 알아야 되죠. 상승 추세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이전 강의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네, 기초 강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을 보시면 상승 추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전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 추세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빨간 봉, 이 파란 거 이런 거는 네, 일봉입니다. 일봉. 네, 일봉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거래일이네요. 여섯 거래일 동안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양봉 뛰고 여기서 음봉도 뛰긴 했는데 그렇다고 상승이 깨지진 않았네요. 딱 올라가고 윗꼬리도 뭐 살짝 달았지만 상관없이 쭉쭉 올라가죠.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라는 것은 네, 뭐라고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치에서 이 다음 날, 그러니까 7거래일이죠. 7거래일째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시. 주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7거래일째 장이 열릴 거잖아요. 그죠? 설레는 마음으로 7거래일째 장을 열었는데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락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건 실제로 이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상승하는 주가는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하락하려는 주가는 계속 하락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려는 주가,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그 다음 날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차트를 열어보시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보세요. 이미의 날짜를 지정해서 그 다음 날 어땠는지 보세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 게임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어차피 주식에서 100%는 없어요. 높은 가능성을 반복했을 때, 그리고 높은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승률 70%의 게임이 있다면 해볼만하죠. 그죠? 근데 질 확률도 30%예요. 높죠?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70% 승률의 게임을 한 번만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위험하죠. 하지만 이 승률 70%의 게임을 100번 한다면 어때요? 70번은 이기고 30번은 질 겁니다. 네, 70번 차익 실현하고 30번 손절매하면 네, 40번을 순으로 이겼잖아요. 그땐 내가 계좌 수익이 되겠죠. 확률 높은 매매를 반복하고 쌓아가는 것. 그게 계좌 수익을 내는 전부라고 항상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내가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죠. 카카오 보시면은 요 저점부터 시작해서 이 검은 선은 제가 그은 거예요. 이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냐? 이건 제 강의를 보셔야 돼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해와 활용 이전 강의를 꼭 보시고요. 자, 요 주가의 저점을 그으니까 뭔가 이제 지지점이 나와요. 지지점. 여기서 지지되는 가격들이 나옵니다. 이 검은 선을 웬만해서는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이 상승 추세 내에 있을 때는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수익이 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려는 종목, 상승하려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을 사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분들은요. 왜냐면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뭐 눌림목이라든지 변곡점 이런 것들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상승 추세는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눈으로 딱 봐도 이거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위치에선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근데 보통은 안 사고 싶어요. 왜? 주가가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사면 좋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하지만 여기서 사도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하고 있는 종목 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확률 게임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쑤셔받고 있는 종목은 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사면 안 되죠. 왜? 가격은 낮아졌지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더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은 더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건 주식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인데요. 삼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검은색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상승 추세죠. 유이치에 사건, 유이치에 사건, 유이치에 사건 어쨌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올라가려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매매예요. 정말로 다른 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사서 매매 잘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할 건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지금 61강까지 왔잖아요. 1년 넘었어요. 지금 이 강의한 지. 매주 화요일마다 이 강의를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1년은 52주잖아요. 근데 오늘 61강이라는 건 뭡니까?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왔어요. 제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아시면 좋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몇 개만이라도 네, 소화를 하고 특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에 내가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또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상승 추세는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고 반드시 초보자분들은 하셔야 되는 매매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신고가 따라잡기도 상승 추세 매매에 포함을 합니다. 신고가 따라잡기가 뭐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종목 혹은 52주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종목, 이게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는 거죠. 신고가라는 건 뭐죠? 새로운 고가입니다.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은 이게 심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식은 심리입니다. 어떤 종목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최고치니까. 최고점에 산 사람도 본전이에요. 손해는 아니죠. 그죠? 그 밑에 산 사람은 올 수익. 너무나 기분이 좋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매수에도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은 그 다음날도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신고가 따라잡기도 해볼 만한 매매 방법이죠. 하지만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된다는 거. 요거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매물이 없는 위치에서는 자금 매수에도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은 투자 심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를 해도 상승 추세가 쭉쭉쭉쭉쭉 유지가 됩니다. 네,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기분 좋은 군환이기 때문에 자금 매수에도 밀려서 올려 가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상승 추세 매매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장점은 뭘까? 수익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수익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승 추세라는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정말 일주일만 공부를 하셔도 이게 상승 추세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추세선만 그릴 수 있으시면 돼요. 뭐 이동평균선상 정배열만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뒤에 말씀드릴 그 변곡점 매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세목점이죠. 네, 눌림목죠. 눌림목 매매.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워요. 이게 변곡점이 맞나? 이게 눌림목이 맞나? 조금 어려워. 하지만 상승 추세는 누가 딱 봐도 이건 상승 추세구나. 그래서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기법들을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기법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적용이 어렵습니다. 네. 단점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할 때 손실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가 설정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혹은 신고가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어요? 아니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그럼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생각해야죠. 그래서 상승 추세 종목을 공략할 때는 떨어지면 팔겠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목전 매매 중에는 이 세 부분에서 상승 추세를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장 쉽지만 가장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매매. 바로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반드시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익힐 수 있다고요? 제 지난 강의를 보시면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지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내용들 장중에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특히 지난 강의 1강부터 제가 차곡차곡 정리해놨습니다. 순서대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개인 투자자가 항상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는 날까지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해서 봤어요. 네, 두 번째인데요. 이제 눌림목입니다. 세목점, 네,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에 목. 이 목은 눌림목입니다. 네, 눌림목. 눌림목의 정의부터 볼게요. 상승세에 있던 주가가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네, 눌림목은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했다고 눌림목이 아니에요. 네,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물론 뒤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전 강의에도 제가 표시는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반복적으로 보셔야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 조정이 크지 않고 조정 후 재상승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랑은 조금 달라요. 그죠? 상승 추세는 그냥 올라가고 있는 주가에 올라타는 거예요.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게 상승 추세 매매예요. 눌림목은 좀 달라요. 올라갔다가 살짝 주가가 이렇게 눌려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때 한번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반등을 네,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추세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바로 눌림목, 눌림목. 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눌림목은 네, 주봉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일봉으로도 할 수 있고 분봉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은 일단 한 번만 익혀놓으시면 중기 투자, 단기 투자의 대부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원리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원리. 제가 그 강의를 드릴 때 항상 뭐를 말씀드려요. 제가 진짜 강의를 할 때 한 20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기법을 보시던, 어떤 매매법을 보시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려요. 어떤 기법이 있는데 자, 이러이러하면 급등하죠? 이러이러하면 급등하죠? 이거 기계적으로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시장 조금만 바뀌면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급등한다. 좋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아셔야 돼요. Why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상승을 더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를 설명드렸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매수에도 쭉쭉 올라가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이유를 같이 아셔야 돼요. 어떤 기법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요거 급등하죠. 아무 의미 없어요. 시장 바뀌고 환경 바뀌면 하나도 안 맞아요. 원리를 아셔야 시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제 강의는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왜? 원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시장이 바뀌어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면. 반드시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항상 강조드리죠. 자, 눌림목 매매로 다시 돌아와서 네, 상승세에 있던 주가가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 이게 눌림목입니다. 조정이 크지 않고요. 조정 후 재상승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아까는 이제 쭉 올라갔지만 이건 달라요. 보통 이제 눌림목 매매 일봉으로 볼 때는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쭉쭉 치고 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보였어요. 이걸 바로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요 위치나 요 위치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눌림목 매수고 그러면 그 2차 급등, 요 급등을 먹겠다라는 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게 눌림목이 뭔지 어디서 눌림이 나온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익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단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였다가 2차 상승을 할 때 그 지점 전 맥점을 노리는 것 그게 바로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치에서는 이제 여기나 여기 정도의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급등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거죠. 주가 상승 후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의 출회 그리고 추가 매집을 위한 세력의 일부 물량 조절 등으로 인해서 눌림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게 되면은 수익을 갑자기 보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단기 투자자도 많을 거예요. 그죠? 차트만 보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때는 아이고 옳았구나. 5% 10% 수익 좋다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니까 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추가 매집을 위해서 세력의 물량 조절 때문에 눌림목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이걸 노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투자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커봤자 몇 억입니다. 그죠? 몇 천만 원도 엄청 많고 몇 백만 원도 많아요. 근데 기간 외국인은? 기간 외국인이 몇 억 정도를 할까요? 훨씬 더 규모가 크죠. 몇 백억, 몇 천억, 네, 조 단위까지 갑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자금으로 수익을 내기는 적은 자금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충분히 일단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인데 뭐 천억 정도를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한 번에 천억 사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시가총이 워낙 크니까 뭐 천억 정도 산다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는 종목을 산다고 해볼게요. 2조 정도 시가총액 되는 종목에 천억을 한 번에 쏘면 주가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럼 다 사기도 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 천억을 한 번에 쏘겠어요? 아니죠. 나눠서 사는 거예요. 10억씩, 20억씩, 30억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 나눠서 사는 동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왕창 급등해버렸어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다 못 샀는데 급등했네? 그럼 어때요? 일부러 주가를 누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수한 예를 들어서 50억 샀다면 50억 중에 10억 정도는 물량을 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하락하겠죠. 단타 쳤던 사람들은 빠져나가겠죠. 그럼 다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겠죠. 매력적인 위치에. 그럼 거기서 남은 자금을 또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눌림목 매입니다. 이 추가 매집을 위한 세력의 일부 물량 조절이라는 게 방금 설명드린 이 의미예요.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은 뭐예요? 추가 상승을 위한 도약이죠, 도약. 그렇죠? 멀리 뛰기 위한 일부 후퇴. 그거죠. 작전상 후퇴. 네, 그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보통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눌림목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나와요. 근데 주가가 밀려요. 밀리는데 거래량은 동반이 안 되면서 밀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밀려요. 이게 조정이 나오는데 장대 양봉 저가까지 훼손시키면 그때는 눌림목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 저가는 지켜주면서 주가가 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저가는 지켜주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매수세가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서 들어왔죠. 그럼 이 구간이나 요 구간 정도에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음봉에서 사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단봉이라도, 그러니까 짧은 봉이라도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론 눌림목 매매는 이 설명드린 것은 아주 이제 수박 겉핥기로 설명을 드린 거고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 지난 강의 보시면 눌림목 매매법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반드시 지난 강의를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새 목점 매수 위치 잡기이기 때문에 너프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은 어쨌든 급등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조정이어야 되고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위치나 요 위치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해요. 그 다음에 2차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죠? 거래는 죽었고, 요 장대 양봉의 저가를 안 깼어요. 그죠? 안 깨고 버티면서 있으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차익 실현 때문에, 일단 올라갔으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팔고 싶잖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팔면 주가는 밀리겠죠. 두 번째, 뭐 외국인이나 기관 혹은 굉장히 큰 슈퍼개미가 물량을 다 못 샀는데 주가가 올라갔어. 그럼 일부러 이제 물량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던져서 그럼 단타들을 다 빠져나가겠죠. 그때 가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눌림목이 나타나요. 이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가 바로 새 목점 매수위치 잡기 중에 눌림목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데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죽었어요. 거래량 죽었고, 요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두 번, 그죠? 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눌림목은 잘 잡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매매는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상승 추세 안에 탔으면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짧진 않아요. 꽤 길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눌림목은 잘만 잡으면요, 단기간에 급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승 추세 매매 이런 것들은 지루해서 좀 안 하시고, 눌림목이라든지 뒤에 제가 설명드릴 이제 변곡점 이런 매매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는 더 높아요. 상승 추세보다 이 눌림목이 난이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잘만 잡게 되면은 단기간에 급등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매든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많은 기법들, 많은 뭐 시황 관련, 경제 관련, 산업 관련, 종목 관련 거의 안 다룬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안 다룬 매매는 없기 때문에 뒤쪽에 설명드리는 앞으로의 강의는 앞에 내용들을 포함해서 혹은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새 목점 매수 위치 잡기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들을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혹은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시고 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보다는 매수위치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매수위치를 잘 잡으면 단기간에 급등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에 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눌림목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인 급등 수익을 먹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했냐면요. 제가 방법은 정말 많이 제시해드려요. 뭐와 함께? 원리와 함께 다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일단 다 보시긴 하셔야 돼요. 다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 투자도 말씀드렸고 스윙 투자, 뭐 단기 투자, 초단타 투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정신없는 거 싫으니까 좀 길게 가는 게 좋아. 나는 이제 컴퓨터 앞에 계속 앉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나는 분 단위로 사고팔고,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할래. 땡기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음에. 네. 그러면은 그 매매를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특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의 정석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려요. 근데 이 모든 강의를 보시긴 다 하셔야 되는데, 보신 다음에는 그걸 다 익히려고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업이잖아요, 이게.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만큼 모든 부분들을 다 습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보시기는 다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성향에 따라서. 그럼 그거에 특화를 시키셔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매매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매매에 특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단타도 하고 뭐 스윙도 하고 뭐 가치 투자도 하고 뭐 다 할 거야. 이게 욕심이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 성향에 맞는 공부를 하셔서 그거에 특화하시면 됩니다. 제시는 제가 해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보시면 급등하고, 네, 저가를 깨면 안 돼요. 네,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고, 저가를 깨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를 먹는 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상승 후 눌림 시의 중요한 위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글씨로 다시 쓰면요. 장대양봉 저가나 거래량의 실린 봉 및 주요 이평선 등
눌림목을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눌림목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깨서는 안 되는 가격을 깨면 그건 이제 눌림목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의 전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가격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 강의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최소한 장대 양봉의 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장대 양봉을 분으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봉이라고 한다면 그 10분봉 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가격을 하향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전 강의 설명 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자, 상승 후 눌림 시 중요한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고요. 눌림 구간에서는 거래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눌림을 보여주는데 거래가 막 빵빵 터져요. 그럼 그건 눌림목 아니에요. 아까 제가 거래 말씀드렸죠. 눌림목은 상승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데 하락할 때 거래가 줄어야 돼요. 거래가 줄어야 눌림목입니다. 거래가 막 느는데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장대 음봉이 확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눌림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주가가 밀릴 때 중요한 가격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눌림 시에 거래가 많이 터지면 안 돼요. 네. 그 이후에 2차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아까 살펴봤던 상승 추세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기 때문에 네, 눌림목 매매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요. 장점은 뭐예요? 단기 급등 수익이 네, 가능합니다. 눌림목은 급등하고 이렇다가 이렇게 2차 반등할 때 이런 위치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매수한 다음에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운 좋으면 상한가도 연속으로 먹을 수 있고 뭐 10%, 15% 장대 양봉을 단기에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짜릿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급등 수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눌림목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예요? 초보 투자자의 매수 타이밍 선정이 어려워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그 세 목점 매수 위치 잡기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눌림목이. 네. 뒤에 말씀드릴 변곡점 매매보다도 눌림목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의 매수 타이밍 선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목점 중에서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매매다. 하지만 잘만 매수하면 네, 급등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강의는 지난 강의에 있다. 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세 목점 매수 타이밍 잡기의 마지막 점입니다. 마지막 점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자, 변곡점을 이용했을 때도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다른 큰 수익인데요. 눌림목은 잘 잡으면 단기에 큰 수익입니다. 근데 변곡점은 잘 잡으면 충분한 기간 동안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 공략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세 목점 매수위치 잡기잖아요. 자, 첫 번째 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는 뭐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타서 아이고 좀 더 올라가 보자. 이게 상승 추세예요. 자, 변곡점은 뭐예요? 변곡점은 급등했다가 꺾였을 때 다시 2차 반등하기 전 요 지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변곡점은 뭐냐? 변곡점은 추세가 바뀌는 지점을 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그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 요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추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만큼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곡점 매매는 단기의 큰 수익. 네. 그리고 눌림목이죠. 눌림목 매매는 단기의 큰 수익. 변곡점 매매는 기간이 더 길죠. 눌림목보다는 기간이 더 길고 수익도 더 크고 요게 변곡점 매매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네,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지점 이게 바로 변곡점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을 의미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 혹은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 요 위치나 요 위치에서 매수하겠다는 게 바로 변곡점 매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와 눌림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네, 변곡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뭐 더 알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뭐 시황 관련된, 업종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강의 자료 정말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네, 공부하실 자료 정말 충분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곡점입니다. 정의까지는 한번 살펴봤죠. 네, 내용 본격적으로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가다가 뭔가 이게 살짝 밑골이 달면서 거래량도 줄면서 단봉이 나오면서 약간 추세가 바뀝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상단에서 하단으로 쫙 그었을 때 추세선이 돌파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써있는 네, 변곡점 매수입니다. 변곡점 매수. 변곡점은 주가의 힘이 바뀌는 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수도 있고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추세로 바뀔 때 사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 바뀔 때. 하락 추세나 횡보 추세로 바뀔 때 사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곡점.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거. 역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 이전 강의에 다 있어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에 이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자, 변곡점에서는 이전 매물에 대한 소화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물대에 관련돼서 설명도 제가 예전에 많이 드렸는데요. 주가가 이 빨간색이 주가예요.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검은색이 뭐예요? 네, 하락 추세.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파되는 시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박스권 상단 돌파도 변곡점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 저항대를 뚫어내는 시기가 나오죠. 보통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됩니다. 이렇게 거래 동반된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탁 치고 올라올 때 이때는 이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일봉 매수는 종가까지 보고 확인을 하는 거고 뭐 10분봉이나 이렇게 단타를 친다면 실시간으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타이밍은 연습을 통해서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곡점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매수할 수도 있지만 네,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 변곡점은 뭐라 그랬어요? 힘의 방향이 바뀌는 네, 굴곡이 되는 지점이다. 이걸 노리는 게 바로 변곡점 매매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제 영풍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고점에서 그 추세선을 그으면 하락하는 추세가 나와요. 초보분들께 이제 많이 듣는, 그러니까 주린이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을 어떻게 긋는 거냐예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선을 저거 어떻게 긋는 거야? 이렇게 두고 왔다가 위로 두고 왔다가 뭐 일직선으로 두고 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을 딱 말씀드리는 어려워요. 근데 차트를 많이 보시고 선을 많이 그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선을 안 그어도 선이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요. 네. 그 선 긋는 방법 연습하시는 것도 제가 이전 강의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선을 일단은 그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지, 횡보 추세가 바뀌는지, 뭐 저항대가 뚫렸는지, 지지대가 이탈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이런 선 긋는 연습은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종목 보시면 고점을 이제 이었을 때 하락하는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럼 변곡점은 이 구간이 되겠다. 그죠? 네, 변곡점은 네, 이 구간이 되겠다.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위치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데 조금 더 분석을 하려면 뭐예요?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앞으로의 실적은 어떤지, 수급은 어떤지,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매매를 하시면, 매수를 하시면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네. 주식은 어차피 이 성공 확률을 꾸준히 높이는 싸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만 좋은 종목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어요. 뭐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이 좋잖아요. 그죠? 어차피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다. 기술적 분석이 이런데 뭔가 좋은 모멘텀이 있다면 더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서 수급이 유입되면 쫙 올라가니까 자, 이게 변곡점 그 눌림목 매매랑 다른 점이 뭐냐면 눌림목은 매수한 다음에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매수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을 잡았다고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추세가 바뀌면서 슬슬 올라갑니다. 슬슬 올라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매수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요. 한 달 반 걸렸어요. 한 달 반.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한 달 반 걸렸는데 이 수익률은 어때요? 굉장히 커요. 네. 수익률은 이 위치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20% 정도 이상까지도 네, 나옵니다. 그래서 변곡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눌림목보다 더 걸릴 수 있는데 수익 자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변곡점보다는 눌림목이죠. 자꾸 눌림목 매매보다는 변곡점 잡는 매매가 좀 더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초보자분들은 상승 추세 매매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변곡점이고요. 세 번째가 눌림목이에요. 순서대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른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푸드인데 조금 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동안 보시면 네,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하락 추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살짝 들어올리죠. 이게 지금 긴 기간의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 매수에서 여기까지가 수익이 적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익률로는 거의 한 40, 50%입니다. 이것도 워낙에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점을 잘 잡으면 편안하게 주식을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곡점 매매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술적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이나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 분석도 될 수 있고 뭔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분석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이 워낙 테마주 장세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요즘에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있죠. 그죠? 가상과 현실의 합성어, 메타버스.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테마인데 메타버스 관련주로만 묶인 것보다는 메타버스 관련주면서 실적 주면 어때요? 더 좋죠. 메타버스 관련 주면서 실적 주면서 수급도 좋은 종목이야. 더 좋죠. 그죠? 다다 익선입니다.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고 여기에서 추세가 바뀌니까 매수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롯데푸드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뭔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분석했을 때 더 좋네.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이거 매수해서 오래 가져야겠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죠?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에 더해서 많은 모멘텀들을 분석하면 더 좋다.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도 있어요. 이런 건데 이게 보시면 이제 횡보잖아요. 굉장히 지루한 횡보입니다. 박스권에 갇혔는데 이 박스권에 갇힌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이때 나오고 거래량이 보통 동반되고 오죠. 그러면은 이게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라는 건 뭐다? 나 지금부터는 방향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어. 이겁니다. 네. 그래서 횡보 추세에서 상승으로 뚫릴 때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변곡점이라고 급등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변곡점도 잘 잡으면 눌림목만큼이나 네,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거의 두 배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에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고요.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변곡점은 어쨌든 어떤 힘의 흐름이 상승으로 바뀔 때 그때를 공략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변곡점 매매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목점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점 보고 갈 건데 변곡점 매매의 장점은 뭐다? 추세 초입에서 매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의 힘이 바뀌는 지점에서 매수해요. 상승 추세는 뭐예요? 이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걸 올라타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네, 근데 변곡점은 추세 초입,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바뀌는 초입 에 매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 매매는 잘만 매수하면 정말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단점, 매수 이후에 추세 전환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기회비용이 소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보통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하락했다가 바뀌는 듯 하다가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기회비용이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리스크는 있어요. 정확하게 딱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매매는 아니에요. 이 변곡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횡보하거나 지루한 기간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혹은 그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때 이게
V자처럼 이렇게 딱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딱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뀔랑 말랑 하면서 막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도 조금 더 응용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수 위치 잡기 2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게 있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문자로 받으실 수 있어요.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시황, 뭐 업종 정보들, 그다음에 지난 강의 제가 차례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열망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